예부터 김치는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대표 반찬이었는데요. 찬바람과 함께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농협은 지난 2013년부터 이맘때면 김장축제를 개최해 김장김치 나눔을 펼쳐왔는데요. 올해는 김치의 날인 22일에 2022년 국민행복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농협과 농업인,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할 2만 5천 포기의 김장김치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김치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신나게 김치를 먹으면서 나눠드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배추, 무등 품목별 주산지 농협 전국협의회와 주식회사 대상이 함께 후원함으로써 김장 채소 소비 촉진과 김장 문화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과 기업이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